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좋은병 환자를 5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설사를 하면 저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병원 동향에서 설사를 한다고. 이럴 땐 어떻게 허용수행? 제일 먼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상대방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세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라든지 어떤 분을 케어를 해서 돌봐줘야 된다면 자세가 이분이 나다, 한몸이다, 이 기본은 돼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아, 내 책임이다.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설사가 뭐냐면, 보시라고, 설사 공부를 해. 설사는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물이 많이 내려오면 안에 물기를 많이 빨아당기지 못한다, 그죠? 물기를 빨아당기려면 안에 열이 많아야 된다. 아주 쉽죠? 아, 열이 부족하구나.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저히 지금같이 더울 때 따뜻한 걸 드려야 돼. 따뜻한 물도 드리고, 따뜻하게 배에 뭐 이런 거 차게도 하고. 요즘 우리 덕분스쿨에는 에너지체 만들라고 배에, 오히려 이 더운데 배에도 차게 만들어. 대단해, 이런 거. 그 배가 뜨끈뜨끈해야지 설사를 안 할까네. 장이 찹다는 소리예요. 아주 쉬워요. 찬 거, 절대 덥다고 찬거 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아이고, 제 책임이죠. 제가 더 따뜻하게 잘해 드릴게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면 오히려 미안해 하죠. 예. 한발더 가야 돼요. 내 몸이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기분 좋아요. 자꾸 상대를 하고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예, 재미나게 하세요. 그리고 인연이 될 때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우린 잠깐 여기서 내가 요양보호사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뒤를 한번 쑥 가보면요. 새세세생 인연이 참으로 깊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구나.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인연 고리를 풀려고. 이분과 인연 고리를 풀어야 될게 있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해드리자 하고 내 몸같이 꼭 해보세요. 그럼 고리가 풀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내만 하면 안 돼요. 상대 도하게 해야 돼요. 상대가 뭘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씻어주면 고마워요. 말은 하게 가르치라고요.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이런 말은 하게 가르쳐. 돈 받는다고 뻔뻔하게 이거 안 해주냐면 이렇게 하면 그분 자세가 안 돼서 하기가 더 힘들어요. 자기가 고마워할 때 세포들이 건강해지거든요. 왜냐면 세포들은 다 고마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포 요소를 뭐로 만드는지 잘 몰라요. 덕분스쿨에서 안내해주고 있다. 고마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환자도 고마워해야 된다고. 아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은 할수 있어야 돼. 이걸 가르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네, 그래야지 함께 할때 기분도 좋지만 좋아진다. 네, 이거 꼭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